안녕하세요. 뮤지컬로 배우는 영어 동화 Ready Action 함께하는 다이아나입니다. 이번 시간 다섯 번째 Teacher Support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리소스들을 다 꺼내서 선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실제로 공연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용한 자료들 공연 준비 과정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그 안에 하실 수 있는 액티비티인가요? 아니죠.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하실 때 있는 좋은 같은 깨알 팁, 그래서 제가 그냥 useful tips 하고 정리했습니다. 깨알 팁을 숨겨뒀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과 짚어보고 자,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리소스 부분입니다. 일단 무료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요. 우리 A-List 교재 자료를 다운받는 곳은 여기입니다. www.alist.co.kr로 가셔서요. 뭐 하셔야 하나요?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셔서 도서 검색을 하시면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자료들은요. 한글과 영문으로 된 줄거리들을 제공해드리고요.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 안에 담긴 단어 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스토리를 한글로 해석한 것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곡에 대한 악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연출 노트, 공연 준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연출 노트는 물론 실제 연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표 인사말이 따로 들어있어요. 여기에 더해서요. 학생들이 롤플레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영어를 활용해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수 있는지 Classroom English가 별도로 들어있어서요. 선생님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heatrical Book 하는 선생님들이 아까 보셨던 연출 노트와 같은 티처 가이드북이 저희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우리 액티비티 부간에 있었던 Answer Q&A Script 별도로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선생님들 공연에 활용하실 수 있는 무대 배경판 이미지, 그 다음에 헤어밴드, 학생들 머리에 쓰고 롤플레이를 할 수 있는 헤어밴드, 여기에 더해서요. 혹은 얼굴을 다 가리고 쓸 수 있는 캐릭터 마스크까지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무대 배경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공연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그만하게 프린트아웃 하세요. 그래서 무대 배경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픽처 큐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공연을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You can do drama audition. 오디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 무대 공연에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의욕도 조금 북돋아주고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디션을 할 거다. 그래서 캐릭터를 골라서 캐스팅 오디션 연습을 해보자. 뭐처럼요? 우리 뭐 방송들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요. 연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함께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오디션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 수가 다른데 혹은 이 친구는 굉장히 그렇게 많은 대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요. 여기서 꿀팁을 짚어드립니다. 대사 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선생님 큐레이트 하셔서 어사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자, 배경 중에서 나무 있죠, 나무. 나무를 그림으로 하셔도 되지만 아이가 나무 그림으로 서 있어도 되나요? 그렇죠. 나무 옷을 입고 서 있어도 됩니다. 지나가는 역할, 동물, 또 다른 동물 지나가도 되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사 없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선생님들 어사인을 하셔서 반드시 오디션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짚어주도록 하는 게 드라마 오디션을 진행하는 팁입니다. 캐스팅 오디션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라디오 드라마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오디오 CD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자, 오디오 CD를 가지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개시켜드린 무료 온라인 리소스 중에서요. 무대 배경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오디오 CD를 플레이하기 위한 오디오 플라이어,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약간의 풀업을 준비해 주셔야 보다 현장감 있는 연습이 되겠죠. 자, 이건 라디오 드라마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갈 정도로 완전히 대사를 외우지 않아도 몸이 충분히 연습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디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디오 드라마를 진행하시면서 레코딩을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 레코딩을 가지고 실제 라디오가 나오듯이 실제 라디오를 듣듯이 듣고 또 피드백을 주고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 직접 피드백을 주시면서요. 오디오를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라디오 드라마까지 하시면요. 선생님들
공연 전까지 충분한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뮤지컬로 배우는 영어 동화 Ready Action 다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